그게 고기에 사슴고기에 반응하면요 돼지고기 닭고기도 사실은 반응합니다. 사슴은 단지 꼬리만 깜장색이네. 담비? 단지요? 단지? 단지? 오단지, 단지, 단지요. 오단지. Get it? 단지? 오면은 주고. 놀이의 가장 기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것을.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요 자동으로 와요. 리콜 교육까지도 겸하게 돼요. 단지? Yes.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코를 쓰면 안 되는데. 너 뭐니? 넌 수업 중에 간증을 라이브하면 안 되지? 어? 야, 가자. 아이씨, 나도 잘 먹는데. 아유. 단지, 단지. 예스. 됐다. 오라디. 단지, 단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알러지 진단을 받았다고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안 주는 거예요? 네? 눈물 많이 흘려서 눈물 많이 흘리는 건좀 피하려고. 상관없는 없어요. 사실은요. 관찰을 해보시면은 의학적으로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은 알러지 반응이 이제 결막염으로 나타나 눈물을 많이 흘릴 수는 있는데 결막염이 없이 눈물만 많이 흘리지는 않아요. 결막염 여기 널 까보면 여기가 빨갛게 발작이 일어나요. 결막염 판단은 안 받았는데? 네. 수의사들이 잘 알러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피부과를 면역 질환이거든요. 알러지는 아... 과민 면역 반응. 아까 그 장관경계 설명해 드리면서 그 혈관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알러지 반응. 그게 항체가 형성돼요.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 그게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이 먹으면서 뭐 입쪽에서 그 성분이 일부 흡수되거든요. 단백질이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 주둥이, 목쪽, 귀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알러지, 푸드 알러지는요. 그리고 동물 단백질은요, 소나 닭이나 돼지나 거의 똑같아요. 아미노산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돼지고기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면 소고기에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슴고기에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없다면 다른 고기에도 알러지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면역 질환은 피부과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과 쪽에서 봐야 돼요. 알러지 쪽은 내과 쪽에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정도라면 만약에 실제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정도만 심한 알러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러지 검사 이렇게 하면은 항원 검사거든요. 알러지 검사가 네. 각종에 그게 되게 부정확해요. 네, 정확도가 네,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먹여보고서 바로 체크해가지고요. 네. 저는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체크하면은 근데 그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닭이나 소는 눈물이 나는데 사슴은 잘안 나죠. 눈물하고 상관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눈물이 나려면은 결막염이 알러지 중에 하나가 결막염. 그다음에 입 근데 주위에 닭만 먹으면 발적. 눈물이 이렇게 나던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려면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미푸드 알러지가 몇번 반복해요. 다른 거다 끊어버리고 코타지 치즈로 이디식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서 단백질 하나씩 추가하면서 두세 번 반응을 살펴요. 보통 2, 30분 안에 나타나요. 반응이 푸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단지 어디? Get it. Come. 어디? Get it. Come. Get it. 어디? Get it. 못 봤어. 못 봤어. 미안. 소리 너무 작아. 어디? Get it. 체크 너무. Get it. 옹졸하게 잘해. 그래. Ready?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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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그좀 단지. Come on. Get it. 예, 노즈워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걔가 후각을 쓰기 시작해요. 노즈워크를 가리키면은 그러니까 시각적인 개로 가리키는 방법이 있고 코를 쓰는 개를 가리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질리티 할 때는
시각을 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잔디 같은 데서 짧게 자르면은 이게 숨잖아요. 애들이 코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딜레이가 발생해요. 하나 넘고서 코 후각을 써요. 근데 눈을 쓰게 크게 잘라가지고 하면은 던지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 방향으로. 그래서 핸들링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던졌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걸 쫓아가지고 보상을. 근데 안 보이 이렇게 짧다면은 풀숲에 갇혀 코를 막 쓰죠. 그거는 어질리티가 안 돼요. 너무 엉청하겠죠. 그래서 마약 탐지견 훈련을 코를 쓰는 방법을 막 써요.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이제 천 같은 걸 던져가지고 회수해오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천에다가 이제 마약 냄새를 묻혀요. 그 다음에 던져요. 바꾸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코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시각을 쓰거든요. 거기서 코를 쓰게 바꾸려고 안 보이는 풀숲에다 던져요. 그거를. 그러면은 풀숲에서 안 보이니까 코를 쓰면서 냄새를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뭐 가방 같은데 안 보이는 쪽에 던지면 얘가 이제 계속 냄새를 맡으면 말탐지견이 되는 거예요. 코 쓰는 개를 만들면은. 역시 저도 죽으려다는. 안걸어 죽어요. 눈물은 혈액입니다. 의학적으로. 대신 적혈구가 없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눈 쪽으로. 그래서 결막염이 아니라면은 눈물이 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러는 거. 눈물이 많이 나오면 오래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정작용을 눈에 해주니까 눈에 뭐 각막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눈이 뻑뻑하다 그러면 눈물이 많이 자극받아서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 햄을 먹었는데 지금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와요. 푸드 알레르기는 바로 2, 30분 안에 나타납니다. 막 미친 듯이 긁고. 눈물 만약에 흘린다 그러면 눈물이 막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컴 단지 예스 반응했어. 이런 분이니까 바로 레디 get it. 레디 get it. 레디라는 말을 레디 get it. 레디라는 말은 이제 쳐다보는 걸 레디 레디 예스 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더하냐면은 제 행동을 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던져서 갔다 오는 걸 가르쳤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던져줘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어질리티 할 때 내가 몸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 뛰는 거예요. 어질리티는 허들을 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강조해드릴게요. 허들이 있으면 애들은 당연히 넘어요. 장애물이 있으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가다 보면 넘어요. 뛰어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대신 내가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고 해서 이 앞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요. 여기서 방향을 돌려볼게요. 앞으로 왔죠. 이게 핸들링의 기본이에요. 맞죠? 내가 이동하면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스. 반대 방향. 그쵸? 이렇게 몸을 돌렸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냥 툭도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어질리티는 그래서 레디 get it yes 방향을 또 바꿔서 get it 방향 돌리는 법. 아이 못 봤어. 너무 작았어. 엄마가 소심하게 잘라왔어. 돼지 될 거만 yes 그때 왔습니다. 안 먹이고 여긴 했는데 쉬어 쉬어 바르네. Ready get it ready get it come yes Ready? Ready? Get it! Betty! Ready? Get it! Betty! 이렇게 해서 오는 걸 가르쳐주고 갔다가 오고 하면서 이제 즐겁게 Ready? 배치다 허리가 좀 길네요. Get it! Ready? Get it! Yes! 됐다! Ready? Ready? 지금 이 망설이는 게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바뀌어나가야 돼요. 애 놀이를 통해 가지고 Get it! 확신으로 즐거울 겁니다. 엄청 작았는데? 보다 이거 엄청 작아. Ready, get it. Ready, get it. Ready, come on, yes. Ready, get it.
아, 엄청 빠른 거 진짜 날아다니겠다. 어디 차면? 네, 좀 날아다. 라디? 내가 그 사냥개. 라디? 깨네. 라디? 깨네. 가다가. 라디? 하. 이거 안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안자 싹 바디 시그널이에요. 앉으면은 저요. Ready? Get it? Ready? Get it? 이런 게는 뭐 자신감을 키워서 그래요. 자신감을 훈련으로 잘 키워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우면은 겁이 사라져요. 허?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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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트? 레디? 레디? 게트? 제가 움직이면은 화들짝화들짝 놀라는 애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놀래나 그저 즐기고 있는 거예요. 레디? Ready? Get it. Ready? Get it. Let's come. Get it. Ready? Get it. Here. Ready? Come. 아는 저 요술스럽 냄새 막 깍개랑 틀리죠. 단지랑 또 틀리죠. 네. 집에서 이거 놀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Ready? Ready? Come. Yes. 조심스럽게요. 체중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쉬었다 해. 그런 것들을 봐야 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음 친구 또 레오. 그래, 레오 기대된다. 레오 기대된다. 레오 기대된다. 어. 아, 가만히 있어도 돼. 기다려 너. 저기요. 아직 자리 안 되셨거든요. 기다리세요. 미쳤나? 요즘에 요즘은 알겠어요. 하고 싶은 그 향향료를 알겠는데. 우리 요즘에 결혼 왔거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좀 못 먹게 잘해주세요. 베티야. 재밌었어. 잡아봐, 잡아. 베티. 베티. 이리 와, 너. 어, 무거워.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 무는 거 이어도 얘는 겁이 많아서 무는 거예요. 거의 서로 꼬리가 없지만 꼬리가 안 보이긴 하지만 꼬리가 안 보이긴 하지만 들깨 같아. 들깨. Yes. Yes. 진짜 친해지는 사람 한다고. 가고 싶은데 가기 싫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 레오. Yes. 레오. 어제 밥 준비했어? 오늘 아침. 레오. 하루에 한 번 밥 주면은 더 여기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극복을 해요. 이런 두려움을. 절대 저녁 안 줘. 거리 저쪽까지 괜찮은 거야. 1m, 2m까지는 괜찮은 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레오. 레오. 1m까지는. 레오. 1m. 레오. 레오.
덕질하고 있는 거지. 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 땀을 잡다 레오. 맛을 알아버렸어. 갈등 상황이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 맛있지만 두려워. 맛있지만 두려워. 이축대 시간을 안 주는 거야. Get it. 이축대 시간 안 주는 거야. Get it. 레오, 레오, get it. Yes, get it. 레오, get it. 그래서 움찔움찔할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이제 즐거운 걸 만들어줘야 돼. 레오, get it. 레오, get it. 레오, get it. 레오, get it. Yes, 그냥 하자. 오지 마, 이러고 가는 거. 하고 싶어서. 너 내놓으라고. 너 내놓으라고. 좀만 기다려. 자, 공설이 한번 더 해볼까? 2교시 수업을 해볼까? 레오야, 레오, 어디 가? 레오. 아, 하고 싶은데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이렇게 끌어올린 것만 해도 다행인 거 같아요. 레오, 일로 엄마 하나. 레오, 엄마 하나.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나는 또 여기서 더 욕심을. 제가 너무 웅장하게 잘라서 어쩔 수 없어. Ready? Get it. Ready? Get it.
깨네. 엄청 맛있지, 어? 엄마가 이거 맛있는 것도 안 줬지. 어, 너 건강을 생각해서. 피야. 예스. 레디? 예스. 180도 터닝, 180 터닝. 어, 안 돼. 그쪽으로 돌면 안 돼. 그렇지. 이쪽으로 돌아야지. 그래서 이쪽, 이쪽에서 도는 방향 쪽으로 계속 이게 X자로 지나가면 안 돼요. 예스. Ready? Yes. 잘하네 이제.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왼쪽으로 터닝해서 던져줄게요. 컴 레디 지금 아까 트리다이빙하고 지금의 차이를 아세요? 트리다이빙은 내가 몸을 돌리지 않고 이걸 던져서 얘가 이걸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게 타이밍이 변했어요. 내가 돌려서 얘가 먼저 움직이면 보상 형태로 바뀐 거예요. 레디? 레디? 약간 움직이죠? 보상. 레디? 움직이죠? 보상. 이게 그 빨리 체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레디? 360도 넘어갈까? 약간. 고. 왼쪽으로 어떻게 개들이 왼쪽으로 쪽이 있어요. 야, 가만. 예, 왼쪽이 잘 안 되죠? 가만. 사람이 오른 소리 나서 그래요. 예, 안 돌아. 가만. 짧게 여기서부터. 레디? 레디? 보통 개들이 왼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 양쪽에다 놓고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을 놓고 어질리트를 해도 보통 개들 대부분 왼쪽에서 치면은 잘 못해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네,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래요.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레디? 아니야. 렌지, 렌지, 컴, 히어. 예스, 고. 이제 잘한다, 왼쪽 잘 돈다. 레디, 오른쪽 돌기. 오른쪽, 고. 네. 소질이 좀 보여요. 집중력도 좋고. 이러다가 이제 만에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어요 그냥. 여기에 바 같은 거 하나 있으면요. 그냥 바닥에 놓는 바, 뭐 놀만. 얘가 점프를 진짜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다 해요. 모든 개들은 다 해요. 본능적으로 바 없나? 밖에서 바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운동장에서? 입맛 다시 봐. 마당에 바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두 개 있으면 두 개 갖다 주실래요? 이제 여기다 바닥에다 깔고서 여기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돌리면 바가 있으면 폴짝. 바닥에 깔아놓은 거 폴짝. 높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처음에는 어제 그렇게 세트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집에서 장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 허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 밀청소기 밀대 이런 것도 잘. 네, 밀대 같은 거 해도 돼요. 네. 아무거나 다 활용하셔도 돼요. 예전에 수리네 아빠는 미우포를 뭘로 했냐면은 그거 있죠. 화장실 변기 뚫는 거. 그거를 바닥에 꽂아놓고 일자로 지그재그 이걸 거실에서. 좋은 아이디어. 또 그거 어떻게 놓고서 거기다 걸쳐놓고서 밤만 들고. 좋은 아이디어. 집에서 그 저번에 했던 팔자 돌기 연습하는데 네. 빨래바구 있잖아요. 그거 그 중계 놓거든요.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 집중하는 거 보세요. 더 하고 싶어. 집중력이 좋아서. 꼬리 살랑살랑. 이거는 흥분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예요. 행복한다. 행복한다. 인상 쓰고 있어. 큰일은 인상 쓰고 있어. 귀여워.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이쪽으로. 그렇지. 생각하고 있어. 이쪽으로. 그렇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갑자기. 네. 이게 흔들어니까. 여기? 아이고 두려워. 이거 뭐야? 바닥 이게 뭐야? 화장이 뭐야? 그래 오늘 이거 물이니? 물이야? 예스부터 왔으니까. 굉장히 소심하네 얘도. 뭐 조금만 바닥에 박혔어도 예민하게 말하면 피해 다니죠? 예스부터 라디. 아 내가 너무 과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 또. 하나 넘고. 예,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얘들 산책은 어떻게 다니? 다 들어올 텐데. 엄청 잘하는데. 그거 다 들어올 텐데 모든 게. 모든 게 다 들어올 텐데. 잠깐만. Yes, yes. 기획관. 이쪽으로. 막 크게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는 거 없어. 반칙이야. 잠깐. Yes. 예스 그또 쳐다보면 줘요 이제 조금만 쳐다봐. 예스. 야 이거 너 맞았니? 그런 걸로? 때린 적 없어요. 집에서 막 때리는 거 같은데 이거? 때리는 거 같은데 딱 살짝 놀랐는데 이거 완전히? 때린 적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네. 예, 이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재미를 느끼게 한 다음에요. 먼저 해도 돼요. 절대로 막대기로 때리지 마세요, 얘들. 때리 적 없어. 다음, 다음 가자. 패티. 패티. 하고 싶어 아까부터. 네, 그러면 저 막대기를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예, 들어. 라디, 얘네 네가 진짜 빠르다. 역시 사냥기 덕분. 내가 정확히 떨어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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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배지 배지 컴. 예스 그다.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놓고 있어요. 배지 컴. 예스. 배고나면 피지컬이 좋아서 잘. 바람 색깔 똑같아. 진짜 잘한다. 점프 좋아해가지고. 예스, 예스 그것도. 컴. 예스. 안돼. 본능적으로 넘어요. 넘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엄청 좋아. 깡통 가지고. 하지만 난 먹지. 히어 이렇게. 레디. 예스. 이게 어질리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가자. 예스. 예 쉬어 이제. 다음. 레오. 레오. 하고자. 너 하고 싶어. 계속 혼자 해.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자습할래. 나 자습할래. 이게 적극적이어서.
네. 네. 아, 자신감 자신감 뿜뿜. 깨리. 자. 조심스레 조심스레. 레오. 레오. 깨리. 레오. 깨리. 레오는 저거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긴 해. 그냥 사람이 남자라서 그래요. 네. 네. 사람. 남자를 싫어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목소리가 낮아서 그래요. 아니? 게릿? 그리고 낯선 사람 제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딜? 레오. 게릿. 레오. 게릿. 봐봐. 레오. 게릿. 아까보다 많이 경계심이 줄어들었어요. 얘쥐 볼 때만 이러거든요. 뭐야? 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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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세마리 어떻게 할 거야? 나 왔어. 게리? 엄청 아까워지나. 놀라고도 안 도망가. 놀라고. 게리. 하고 싶어 죽겠어. 게리. 저 햄이 뭔가 너무 가까이 먹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왔어. 반응이 웃는 소리 해도 지금 움찔움찔하고. Get it? 미안 Get it? 내가 지금 얘가 지금 그거예요. 내가 햄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는 너랑 놀아주는 사람이야. 재밌게. 어디 게리?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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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햄육지 가오가 없는 씨 가오가 없는 줄 아냐 내가 씨. 점점 가오가 없어지고 있어. 갈등을 이겨내. 장 주가를 보자니. 나도 이걸 먹지 씨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개존심 상해가지고 씨 아유 진짜 씨 내가 쉬어. 개조심 상했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누구 연락? 아저씨. 그치야. 너 소형견에서 탑 딸릴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놀라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점프를 진짜 높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싸도 돼. 요즘은 깔면 네. 되니까 걷어가지고. 근데 이쪽은 안 돼. 다행히 패드에 싸게 돼서. 네. 이거 꺼지라고 이 새끼야. 내 거라고 테이블은. 미안해. 너도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슬랩스틱 보는 거네. 너희들은 뭐야? 더 하자고 수업? 더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되죠. 제발 프리즈. 합시다. 합시다. 따봐. 지금 풍설만 의식하느라고 선생님을 의식하고 가까이
그리고 베티랑 반지가 있으면 좀 더 완화가 되죠. 네, 완화가 되어서. 네, 베티 단지로 간식 먹으면 다 가봐. 저기 그러는 건 내가 호들갑에 떨어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놀이 시간이야 지금. 사교 시간. 우리 사교 시간이라고. 자뚱이 우설이 칭찬만 받았네. 지철 오케이. 단지 반가운가 봐. 오랜만에 가서 지철 꼬리에 맞아. 지철 저기 있으니까 제일 큰. 확실히 남자애 바로 알아본다. 단지가 남자애라고. 저는 이거 쌀 것 같아서 그래. 베티 어디 가? 귀여워. 또 먹어. 잠깐만. 단지야 재밌지? 내 거라고 했었어. 뭐 없는데. 포크야.